성동구는 종합안전체험장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몸소 경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체험형 안전교육시설입니다. 배움터에서는 심폐소생술,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, 하임리입법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엘리베이터 탈출과 같은 일상생활 속 위험 상황에도 대비합니다. 또 지진, 선박 탈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합니다. 올해에는 개인별 교육 진행 시 해당 참여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운영하며 보육교사,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, 안전관련 종사자 등 법정 의무 교육은 60회에서 85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인 이동식 안전체험장은 5회에서 14회로 확대되며 여름철 수상교육인 생존수영도 총 1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. 또한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난안전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 3회를 맞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프로그램은 7세 이하의 아동부터 초, 중, 고학생, 기업 및 민간단체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이루어지며 연령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.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강의에 집중하여 총 7,016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.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난 연말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. 교육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성동구청 안전관리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안전은 도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요소라며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